자 이제 누른다. 오늘 걸리는 사람 설거지야. 진짜 식기 세척기 사자니까 21세기 그 손으로 해. 아 그럼 똥도 기계로 닦을래? 야 그런 거 없냐? 내가 만든다 그 기계 AI 프로그램으로 부드럽고 섬세하게. AI한테 똥까지 닦게 하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아? 아 시끄럽고 30분 없어. 딱 한 번에 끝이야. 자 이제 뭐야? 오케이. 자 선배. 자 기다리고 오케이. 기다리고 오케이. 나 저기 갈 거야. 아, 하나 둘 셋 갔다. 아, 갔다. 이거 왜 잘했니 이거? 잠깐만. 모자가 꼭 끼고 해. 손 트니까. 야, 역시 게임은 피지컬이지. 아, 오빠. 그러니까 다음번에 뛸 때는 딱 어디로 갈지 정하고 뛰어요. 혼자 우왕좌왕 하지 말고. 아, 그러게. 이 코딩을 먼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 이과는 저게 문제야. 인간도 코딩을 할 수 있다는 반인간적인 사고방식. 에헤이, 모르는 소리 하고 있다. 어? 세상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모른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떤 자세로 이 미래를 받아들여야 할지 그 자세부터가 정들어. 진이야, 우리 망한 펜션에서 살지 말고 나가서 아파트 가서 살까? 망한 거 아니고 상속받은 거라고. 상속이 그 말이 난데. 빚도 상속이다, 상속. 왜? 난 이 펜션 좋은데. 서울에서만 조금 멀지. 앞에 카페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얼마나 좋아. 안 그래? 어? 뒤에서 야씨사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가 이 집에서 왜 나가니? 어? 우리 그 프리패밀리 그 프패밀리 그래 그 프패밀리 친구라도 모여 살면 가족이라고 하더니 이제 내쫓는다고? 집 떠나면 개고생이야. 상민아 말의 맥락이 그게 아니잖아.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는 헤드폰 보지 말고 야. 서로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에 집중해야지. 집중! 아이 뭐래. 나 다 듣고 있어. 그냥 귓구멍에 때려박아. 넌 맨날 나한테 잔소리야. 야 이 숨바꼭질에 이게 내를 사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야 이게 상당히 정밀하네. 아니 지금 뭐해? 야 유튜브 각이래 유튜브. 아 라방도 켜봐. 야 내 초상권 있다. 야 한번 올리지 말고 내 초상권 있는데. 아이 가족끼리 초상권이 어딨습니까? 그냥 올리는 거지. 이야 초상권이 아니라 프라이버시 권. 가족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인격체인데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함부로 올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엄마들도 아기들 사진 올릴 때 아기한테 허락 맡아야 되겠네? 그것도 침해야? 당연하지. 엄마라고 해서 애들 사진 여기저기 함부로 올리면 안 돼. 그거야말로 명백한 프라이버시 권. 침해야! 침해! 침해! 침해가 걸렸나 봐요. 설거지도 안 했지. 형! 왜? 나 전연애 이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상민아 다시 태어나자. 이번 생은 방법이 없다. 아니다. 그냥 우리 그 식기세척기 사러 갈까? 그 얼마지? 아 됐어요. 식기세척기 가격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다지리닷컴에서 검색한 식기세척기 가격이야. 야, 네 눈치 챙겨. 이거 내가 굉장히 잘 만들긴 했는데, 야 이거 아주 베타 버전이라 좀 그런가 보다. 야, 얘는 좀 화 좀 내지 말아 좀. 어? 화나게가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 야, 너 다른 친구들도 다 그래? 어, 다 그래. 아, 상민아 씨.
저녁에 치킨이나 먹을까? 난 치킨 못 먹는데. 충전이나 해야겠다. 야, 이거 맛있겠다. 간장 맛있겠다. 아, 찍어야지. 어, 알았다, 알았다. 기다려. 잠깐만. 아, 왜? 한번 찍었다, 이거. 여러 번 이렇게 공항샷 몰라? 항공샷인가? 이렇게. 다 찍었나? 다 찍었나? 공항샷? 자, 먹어보자. 먹어보자. 맛있겠다. 와, 장난이야. 와, 처음이야. 얘 진짜 안 온대? 아니, 지금 카톡 보냈어. 올 거야. 한 집에 살면서 그걸 또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 아, 전파 낭비다, 전파 낭비. 이럴 거면 같이 왜 살아? 어? 와이프는 데이트 오면 안 될걸? 대화의 맥락을 못 짚어. 아니, 머리가 이렇게 똑똑한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어? 이런 대화는 왜 잘못해? 방금 내 대화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 네가 그 전파 낭비라는 말도 대단한 소리를 하니까 내가 와이파이 안에 있으면 공짜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 건데 그게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일까? 세모야, 뭐가 문제야? 강철이 말엔 논리적 오류가 없어. 완벽해. 천생연분이다. 저 AI랑 살아. 지금 같이 살고 있잖아. 강철이가 나도 가족이라고 했어. 백날 핸드폰 들어봐라. 제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번에는 나올걸? 문인데? 야, 빨리 와서 먹어. 야, 세모야. 니 거 다 남겨놨어. 자, 빨리 먹어. 세모야, 미안하다. 우리끼리 먹어서. 다음엔 꼭 같이 먹을 수 있게 내가 진짜 노력해볼게. 응? 난 괜찮아. 강철이나 질 쳐드셔. 뭐라고? 질 쳐? 야, 니 이런 말 없으셨는데, 어? 인터넷만 들어가면 다 저런 말인데 제가 안 쓰는 게 이상하다. 근데 저 AI 이름이 왜 세모야? 세모? 세모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바로 세모지. 남자, 여자. 그게 뭐가 중요해? 맞다.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대박! 야, 찐! 아, 왜? 단백질 광고 들어왔어. 이거 인스타그램에 그 먹는 거 사진 하나만 올리면 된대. 하자. 아니야. 아, 먹어보고 써보고 결정한다 그래. 야, 정신 차려. 지금 찬밥, 따스한 밥 가릴 때야. 더운 밥. 더운 밥. 매니저님이 알아서 잘 해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이제 앞으로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야, 와래 많이 묻나. 저 제안할게요. 그 설거지에 쓰봉까지. 오케이, 오케이. 식물 쓰레기까지 쓴데? 아, 나 코르지! 담배! 자, 안 내면 진다. 뭐고, 카톡. 뭔데, 뭐 카톡이고 지금 시간에. 보자, 누가 카톡을 보냈지? 보자. 누가 보자. 에헤. 아무리 가족이라도 카톡을 보는 건 아니지. 프라이버시 건 몰라? 어? 다 죽었어. 자, 가자. 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엄마 나 이겼어. 아, 잘 먹었습니다. 야, 이거 코딩이 안 되나? 어? 미끈거리지 않게 깨끗이 씻어. 고무장갑 꼭 끼고. 진짜. 아니, 이게 아까 점심 설거지도 내가 하고. 어? 야, 이거를 지금 내가 다 치워야 된다고? 어? 와, 이게 실화가. 야, 이거 뭐 이상한데? 어? 야, 너희들 짰지? 어? 야, 뭐 너희들 내 빼고 단톡방만 만든 거 아이가? 야, 카톡이나 확인해보자, 어? 내가 아! 이거는 명백한 사이버 왕따다. 아니야, 이거는 명백한 사이버 가정폭력으로 내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낼게야. 이거는 반드시 해, 어? 국가인권위원회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31. 세모야, 응? 지금 말의 맥락이 이게 아니잖아. 응? 넌 학습이 안 되니 딥러닝이 안 돼? 어?
6인용 식기세척기 최저 가격은 322,960원인데 살 거면 주문한다. 아 주문하지 마, 주문하지 마. 내가 미쳤다. 내가 돈도 없다. 아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내가 진짜 미안하다. 세모야. 괜찮아. 용서할 줄 알아야 사랑도 할 줄 아는 거야. 네 모든 죄를 용서해 줄게. 세모야. 야, 아니 아밤이 또 어디 나가노? 어, 진짜 중요한 약속. 고마워요. 왜 이렇게 하지? 민아 오빠 일어나봐. 아 일어나. 아 왜? 애들 없어? 아 상우 어제 밤에 나왔고 지은날 모르세요. 아 왜 이래. 아니 밖에 누구 안 나봐. 저 바빠요. 퀵이라고요. 아 장난 아니야.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뭐 퀵? 나 퀵이라는 받아라. 아 빨리 일어나. 아 저 적군님 나가라 우리 집에서. 응 들어오지 마 나 다시. 아 언니 내 핸드폰 좀 맡아줘. 핸드폰 끄지 말고 아무한테도 주면 안 돼? 이게 뭐야? 뭐긴 그냥 폰이지. 그러니까. 진이는 폰을 지 목숨처럼 들고 다니는데 진이 폰이 왜 여기 있어? 요즘 핸드폰이 그 사람 블랙박스인 거 몰라? 진이 걱정도 안 돼. 이 AI가 집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안단 말이야? 나한테 네 핸드폰 컴퓨터 다 보여줄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기계 쓰는 말이야.